팩트도 제대로 쫀득쫀득하게. 아, 죄송합니다. 잠시 방송 편거 있었습니다. 잡장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일이. 아니, 현관은 뭐 하는 거야, 지금? Yeah! 오, oh, come on! You ready? All right, here we go! 네, 밴드 천국 29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음악은 네, 더 히스테이스의 팬콘티 네. 라이브 곡입니다. 그렇게 있죠. 네. 자, 여기 오늘은 또 여기 그 닉 기타리스트 닉 네. 오셨지만은 네. 그 화장통신의 김보배 편집장님 모시고 네. 잠시 노롤 땅에 대해서 그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월간 하드락 통신의 김보배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롤 월 당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롤링스톤즈, 네, 네 롤링스톤즈, 네. 월간 하드락 통신, 월간 하드락 통신,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채널. 당민 리뷰. 아, 당민 리뷰. 네. 이 롤월 땅이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하다. 아니요, 근데 이거 잘 되면 진짜 당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아, 그래서 네. 파티야, 파티. 네,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오케이. 네. 네. 그래서 11월 22일에 날짜도 네네. 좋죠. 아, 22일. 네. 길일이에요. 어. 네. 그때 저희가 잔치 한번 벌리려고 네네. 라인업을 공개를 예 네, 공개를 하시죠. 예. 그날 해리빅 버튼. 해리빅 버튼. 네. 스트릿 건즈. 스트릿 건즈. 배드램, 배드램, 크랙샷, 크랙샷. 이 영광스러운 네 팀을 모시고 네네. 롤링스톤즈에서 네. 화끈한 잔치 한 판을 벌릴 예정입니다. 어, 이게 근데 네. 잔치도 잔치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기획하는 게 네. 단지 이제 공연해가지고 풍악을 올리는 거에만 이제 그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포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하드락 통신이 네. 통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디의 통신사 역할을 자임을 하고 아, 인디계 네. 연합통신. 네. 네. 연합통신. 네. 그래서 요 지면을 이제 일선 일간지의 기자분들에게 네. 이번 달부터 전송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네. 아, 큰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 호를 시작으로 기자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인디 네네. 시장 인디 바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실 수 있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 공연에 판을 깔아가지고 네. 방송 기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르뽀 오실 수 있는 일간지 기자분들 모시고 네. 취재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판을 네네.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보면은 왜 저기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보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네.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우리도 그럼 하드락 통신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걸 또 이제 언론들이 사실은 받아 쓰는 거야. 로이터 네. 통신이든 네. 아니면 연합 통신 이런 것들. 네. 그 네. 원 소스가 되는 뉴스. 네. 그래서 그 소스를 제공하면은 나머지 이제 언론 매체들이 받아 쓰는 건데 네. 우리 저 보배 편집장님이 네. 그런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거야. 여기서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시발 관심이 없어. 네, 일종의 그래서. 단절. 네.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중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기자들도 몰라. 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아, 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왜
무슨 자유 애국 방송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막 유튜브에 많잖아. 네, 네. 네. 태극기 부대 방송 보수, 아니면 네. 또 이제 아니면 극우 극좌 뭐 이런 방송들 많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네, 모델을 그걸 소스로 사용하시죠. 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잖아.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미하지만 네. 이게 좀 꺼져가는 락앤롤의 네. 불씨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 나는 네. 거거든. 불씨 한 3개에서 4개 된 거죠. 아, 네. 잘못하면 이게 소멸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이게 좆빠지게 지금 보배 편집장님이 네. 이거 엮어가지고 하느라고 또 또 우리 저기 밴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당민님도 네. 맞습니다. 이 양반 엮어왔거든. 네. 아, 꺾였죠. 네. 사실은 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저기 다 족밥이야. 근데 이제 족밥들은 지금 연대를 해야지 그래도 네, 큰 밥처럼 보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밴드 여러분들도 이거 일부 밴드 분들은 이거 들으시거든. 네,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성원 괜히 네. 너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진짜 조금 좀 도움을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인터뷰 하자 그러면 좀 협조 좀 네, 해주시고 그죠. 또 여기 이제 일간지나 아니면 이제 이런 기자들 오시면은 누구세요 하면서 이렇게 째려오지 마시고 네. 뭐 어디 신문사에 누구다 네. 하고 명함 주시고 이렇게 막 인터뷰 하자 그러면은 좀 상냥하게 네. 성실하게 네. 괜히 또 이렇게 대답도 너무 네. 단답형으로 뭐 음악을 마시고. 언제부터 하셨으면은 열 네. 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네. 조금 장황하게 네. 네. 그 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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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스토리텔링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소한 이야기라도 좀 하시면은 기자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이 각색을 하셔서 물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있지만? 정치부 예, 근데... 기자분들은 근데 이제 문화부 기자분들은 그래도 이 인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다 문화적으로 저희 도와드리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대도 마누라가 전화를. 아 이거 귀신 같아. 나 아닌데 진짜. 나를... 소름 돋았어요 지금. CCTV로 우리가 계속 시간대를 바꾸잖아. 네, 계속 바뀌는데 이 시간은 처음이잖아요 또. 또. 네. 그 시작 더하기 한 5분 정도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게 소름 끼치네. 네. 아무튼 그 취재를 하려면 네. 요리랑 비슷하거든요. 맛있는 네. 요리를 하려면 좋은 재료를 장을 봐가지고 그거를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를 한 다음에 좋은 접시 위에 담아내서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장보기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기자분들을 섭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이렇게 모셔서 오셔서 취재할 수 있게끔 되면은 이제 그 후에 지면에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하면은 좀 바이럴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차후에 또 나름대로 플랜이 있으니 네네. 그거는 이제 일단 요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네. 이후에 다시 한번 그렇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60초 만에 밟아요? 첫 번째 단계를? 60일 걸릴 것 같아요. 60일 정도. 60일 후에, 60일 후에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롤 월당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두 달 내지 세 달에 한 번 네. 그래서 연 4회 내지 6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좋은 라인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거 우리 프레스도 만들고 해야겠다. 프레스 카드 같은 것도. 네, 좀 네, 있어 보이게 꾸며야겠는데요. 네. 당민님도 유튜브로 이거 방송하실 거 아니에요? 방송하시겠죠. 네, 하시 앞으로 당민 해야지. 네, 당민님도 방송하실 때마다 이제 어나운스를 하시기로. 네. 인디 밴드들에 대해서 네. 원래 이제 그쪽이 약간 그 서양 밴드들, 네. 그 미국이나 이제 구라파 밴드들 네, 네, 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했었었는데. 네. 욕하셨죠. 아, 내가 욕했어요? 편집 안 했던데. 어떤 거요? 어떤 욕을 했죠? 우리가? 큰 욕을 많이 해서. 네, 네 집에서 기타 치는 네네. 애들. 네, 새끼들. 아, 그거, 네, 그거 한 거예요. 네, 뒷부분은, 네, 뒷부분은 우리가 네,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네. 와서 보라. 오셔서 대결도 한번 하시고, 네. 무대도 올라가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네. 우리 보배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보배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중간중간에 같이 네, 이제 이야기 네, 나누셔도 같이,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하드락 통신과 그 우리 저 밴드 천국이 네. 같이 공동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주는 네. 저희니까 너무 나대지 마시고 약간 분위기 봐서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오늘 모신 분은 좀 뭐 음악 틀어서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히스테릭스의 보컬 김세원님. 네. 예,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기타리스트. 네. 닉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좀 자기 자랑의 시간이고 자기 뻐개려고 나오는 순서인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자기가 설명, 너무 뻐개면은 그쵸, 네, 그쵸. 좀 약간 민망하니까. 네. 제가 좀 굵직한 거는 설명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전 바닐라 유니티 기타리스트. 아, 네. 그리고 더 히스텍스 기타리스트. 오, 네. 스위사이드 버즈의 보컬 앤 기타. 어. 그 다음에 고려대 문학 박사. 어, 박사. 박사. 가톨릭 대학교 조교수를. 어, 교수. 역임하고. 네. 어, 예. 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네. 교수님으로. 어. 재직 중이신. 어, 네. 어, 근데 이 한국말 본명이 이요한이에요? 네, 이요한 맞습니다. 아, 세례명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 좀 스토리가 긴데요. 네. 예, 저희 할아버지 저기 이름을 제가 한국. 아, 한국말로 바꿔서. 아, 왜, 외국에는 그런 거 많잖아. 뭐, 네. 누구누구 2세. 뭐. 아, 예, 예. 아, 예, 예, 그렇죠. 제가 요한 스트라우스 바흐 2세 뭐 이런. 아. 닉네임을 받으셨어요. 아, 할아버님이 요한 스트라우스 바흐 뭐, 그분이셨으면. 그분이셨으면 지금. 아. 음악만 하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이분을 보면서 잠시 네. 하늘의 좀 불공평함에 대해서 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 이게 좀 씨발 좀 너무 몰빵된 형태가 아닌가 싶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짜증이 났지만은 네. 이게 또 거의 보면 이게 또 이게 아 이러면 생긴 게 좀 구려야 되는데 비주얼도 씨발 네. 또 만찢남이야 만찢남.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나요. 네. 그렇지만은 좀 밴드 씬에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한 네. 상황이라서 네. 부르기 싫었는데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 예, 큰 결심하셨어요. 어, 네. 키까지 크세요. 네, 아, 그러니까 키가 몇이세요? 저 183입니다. 와. 근데 보배님도 굉장히 키가 크신 것 같던데. 아, 보배님도 네. 어, 우리 보배 편집장도 보면 되게 훈남이야. 아, 맞아요. 패셔너블하시고. 네. 아유, 좀 조심하셔야 돼, 여자분. 아까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네.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한국말 잘 못하시죠? 한국말 잘 못해요. 네. 계속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영어 한국말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야. 아, 영어로 아, 수업하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저 닉님은 한국말 네. 잘하시고요. 저기 사실 2주 전에 우리 네. 저기 이창현님 네. 히스텍스의 베이스 창현님 모시고 작곡가로서 또 아, 밴드의 좋은, 베이스 예. 연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 네. 그 사실 오늘 모신 이유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모셨던 분들 그 제로지의 그 김병삼님 네. 보컬 네. 그 뮤지컬 미술 감독 하시고 네. 또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거 네. 좀 재능이 있으신 분이잖아 네. 그래픽 디자인 네. 하시고 그러신 분 그다음에 또 유튜브 스타 임정현님 모시고 네.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같이 계신 조선일보 네. 기자 출신 아, 네. 네. 조선일보를 현 대기업 네. 마케팅 네. 담당자 현 월간 하다통신 편집장이신 네. 김보배님 네. 오시고 이제 그 어떤 홍보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네. 또 우리가 저 실전적으로다가 밴드 뮤지션으로서 우리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닉님 모시고. 네. 학업과 음악을 겸비한 문무겸비의 그런 네, 모양새야. 네, 그러네요. 이거 사실은 밴드 신의 이것도 성공 사례야. 아, 그죠. 어, 네. 그러니까 음악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어떤 학계 네, 네. 성공 사례. 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선생님 뻐길 거 있으시면 좀 뻐기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네. 추가적으로. 좀 해주세요. 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는데요. 예. 예. 어, 일단 뭐 그 여기 롤링스톤즈가 네네. 굉장히 어, 저한테는 아주 컴포터블한 그런 곳이고요. 아, 제가 아, 정말 네. 컴포터블을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할지 편안한 곳이고요. 그런 어, 공간이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어, 네, 뭐 음악이랑 학업이랑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동력 그거인 것 같아요. 어, 수업은 네. 낮에 하고, 네. 밴드는 밤에 하는. 아,
아, 이게 뭔가 좀 주경이야 도게. 주말에는 수업이 없고 네. 주말에는 합주는 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 네. 왜, 아니 그 뭐 저 학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음악하고 그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저기 정치 저 폴리페서들 있잖아. 네, 네, 교수님들 네. 왜 백분토론 같은 나가신, 거 나와가지고 네. 어디 편 들고 이런 말씀하시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닉님은 뮤지패서야. 뮤지션이자 네. 프로페서. 네, 프로페서. 뮤지패서이기 때문에 저 그 자격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그 저기 그 이 네네. 아 왜? 네, 단어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좋죠. 아, 좋죠. 아,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건데. 아, 약간 좀 뭔가 좀 야, 드디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쨌든 네. 제가 이제 그 먼저 사실 히스텍스와 함께 우리가 저 우리 저 뭐야 글래머러스 네. 파티 지냈었었는데 네. 너무 좋았어. 예, 거의 가족처럼 지냈었거든. 난 멤버라고 생각했었고 멤버라고 있었잖아. 네. 제 유교 멤버라고. 섹스 네. 멤버. 네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해체됐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물러날 우리 닉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네. 그 장월 밴드의 개곤 보컬로 참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그 먼저 뭐 이제 장월 밴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네.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주말에 시간이 비니까 그다음에 네. 저녁에 시간이 비니까 뮤직을 한다. 근데 학자에 가깝나 이제 뮤지션에 가깝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도. 음악을 할 때는 학자같이 네. 음악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예전에 여기 그 글래머스 파티 할 때도 분명히 네. 여기 그 주시는 그 네. 공짜 술을 맛있게 먹으면서 아, 네. 네. 아주 학자 안 같이 네. 네. 그렇게 음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네. 그래요? 예.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아 아니에요. 그 그냥 제가 학자 스스로 할 때는 네. 네. 네, 그렇게 라지컬하게 생각을 하다가 네, 라지컬하게 네. 네. 그러다가 예, 그 음악을 할 때는 혹은 뭐 무대에 설 때 네. 약간 그런 예술가의 그런 그 느낌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그 공연 끝나고 네. 바로 다음 날 네. 약간 살짝 숙취해 제가 수업을 나간 적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변신이 잘 안 될 텐데 변신이 안 돼서 네. 제가 애들한테 그 보통 제가 영어로 다 얘기하니까 네. 뭐 그냥 점잖게 Alright buddy, how are you doing? Alright, today we're gonna talk about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Alright buddy, how you doing? Okay, so today we're gonna talk about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네. 술이랑 커피가 섞여가지고 락앤롤의 개새끼들아. Alright, you ready? One, two. 무대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서도 수업도 사실은 어떤 그 대상들이 있고 네. 그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죠. 네. 애들 엔터테인먼트 네. 시켜야 네네네 네. 맞아요. 수업도 학자적으로 이렇게 저 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별명이 이제 잠자리인 분이신 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 네. 그 잠자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그 드래곤플라이 그게 아니라 네. 그 잠자리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나긋 나긋하고 톤의 변화도 없고 일관되게 가니까 이게 이제 거의 수면제 역할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있는 게 가르치는 단과 학원 학원 강사들처럼 네. 이렇게 막 분필 막 씨발 풀어뜨려 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네. 저기 각인되는 거는 좀 세거든요. 그죠. 요즘에 네. 그 에듀테인먼트가 굉장히 좋은 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도 예, 그 동기가 거기 있어요.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더만 거기서 네. 또 저 인터넷 강의들도 네. 보면 스타들 많잖아. 네. 정말 선생님들 수업 잘하거나 아니면 또 와 여자 선생님들은 이런 게 해도 좋을지 그러니까 되게 네. 아니 연예인에도 될 양반들이 거기서 네. 수업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명하신 아까우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아 이뻐서 네. 근데 네. 유명하신 분들 제가 한 분 그 유튜브로 네. 강의하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이쁘시고 그렇게 네.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런 막 그거를 그 생활을 학원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막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씨발 돈도 많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에듀도 에듀 쪽도 건강 챙기시면서 아, 네. 네. 아, 보약이라도 좀 네. 드시면서 네.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정체가 뭐예요? 학자예요? 락커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저희 형님의 그 멘트를 빌려서 네. 하하코. 하코. 아, 뮤직 패스만큼 아, 야, 충격적이네. 하코. 네. 알겠습니다. 해커인데 잘못한 거. 하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또 닉님을 모시니까 이게 드릴 질문이 이게 자꾸 이런 양자택일에 자꾸 질문을 아, 드리게 되는데 이게 또 기타리스트이기도 하면서 네. 사실은 이게 또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거든요. 아, 예, 그죠. 베이스도 하셨었고. 어, 베이스는 네. 근데 뭐 잠깐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베이시스트가 사실은 옛날에 네. 전문 베이시스트 개념이 없었을 때는 기타 치다가 어, 기타 이제, 치다가 네. 속주 안 되는 새끼들이 이제 네, 베이스 치기도 했었었는데. 너무 이제, 옛날이죠. 네. 그건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의 어떤 관념이고. 네. 사실은 베이스도 제대로 쫀득쫀득하게 죄송합니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잡상인이 끼어들어서 아 이런 일이 아니 현관은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 큰일 나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네. 네, 원래 그 바닐라 유티도 원래 그 베이스를 하게 된 게 네. 어, 딱히 뭐 제가 뭐 베이스를 잘 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기타를 들고 있으면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아, 본인이요? 아, 네. 제가 그래서 네. 그 저기 뭐야 히스트렉스 할 때도 제가 막 네. 세미알로 이런 거 그렇죠. 아, 큰 걸로. 아. 네. 사실 그게 제일 컸던 요인이 컸던 그, 게 네. 그냥 아, 그게 장난감 같아 보이지 아. 않게. 어, 비주얼 아, 쪽으로 아니 아, 네. 저 할로바디 그 화이트 팔콘 쓰시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거 예쁘죠. 예, 네, 네. 그, 네. 그런 거 들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아 그거는 네. 히스텍스 때 썼던 게 아니고 이거 스위사이드 버즈 아. 때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어, 그 나는 그 저기 좀 왜 화이트 팔콘 그런 기타가 네.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 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다 네. 아,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회사에서 네.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마케팅이죠 자기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예뻐요 네, 제가 그러니까요. 기타를 잘 못 치니까 그거 아, 비주얼 방송까지 네, 경선까지 네네. 아니 근데 진짜요 아니, 그래서 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체성이 뭔가 본인은 기타리스트인가 또 보컬리스트인가 아 그러면 기타 보컬은 뭐 기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게 너무 억지로 자꾸. 제가 네네. 보타가 저기 보타.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보컬 기타냐? 야, 어이, 볼겜이 쩌는데. 네, 제가 학생들한테 알겠습니다. 이런 멘트 쓰면 학생들이 정색을 하다가 네네. 네, 제가 저만 즐겁죠. 아, 저 아재 개그 하시는구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아재 개그라는 건 나중에 알았고요. 네네. 네, 그 원래 그 제가 전공이 언학인데요. 네네. 원래 그 언학자 개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아 진짜. 아, 언학? 언학? 야, 이거 되게 네. 격조 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언제 학생들이 몇 년 전에 뭐 아재 개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학생 너무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놈 새끼들이. 걔를 다 저기 10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학점으로 폭격해야 돼. 이 새끼들을 응징을 할 수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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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네. 사실 두 가지 다 욕심이 있으신 거죠? 네, 그 근데 제가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아무래도 저기 집에서 뭐 그 곡도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딱히 노래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네. 제가 제 목소리를 하다가 그 저희 나중에 히스테릭스도 처음 네. 했을 때 우리 네? 건센 로시스 예, 예. 예, 멋진 밴드를 커버를 하다가 저기 세원 형이 언제 그 우리 뭐 데모곡 쓴 곡 있냐 이렇게 네. 했을 때 제가 그냥 미국에서 저 혼자만 들으려고 네. 열심히 그냥 꽥꽥 질러놨던 그 팔콘 킥이라는 곡을 아, 팔콘 킥 앞에 예, 예. 곡이 예, 네. 그때 제가 완전 저기 미국에서 네. 그거 꽥꽥 해놓고 제가 발성법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네. 해놔서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목이 완전히 나갔었어요 아. 근데 그 데모곡 들어보시면 제 신나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에너지가 가득했었던 그런 것을 네. 그 에너지 그대로 네. 네. 세현 형님께서 그걸 캐치하셔서 하신 그러니까 건데 발성을 네. 캐치한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네. 그 캐치한 에너지를 캐치하셔서 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저기 그 닉님이 그 정월 밴드 네네 예 저기 개건 보컬로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건 뭐 어떻게 지속되는 건가요 정월 밴드는 일단은 지속 됐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롤링스톤즈에서 11월 9일 날 네네. 네. 제 그 공연을 정말 네. 아주 아주 정말 친하고 정말 좋은 팀들이랑 같이 네네. 이렇게 어, 첫
공연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제목도 안 정했어 아직 이거. 아직 사실 네미시스하고 네. 네 개의 도청장치 네. 홀린 이런 네. 팀에다가 플러스 장월밴드 네. 이렇게 네 팀이 네. 아주 좀 즐거운 공연을 하려고 언어학자분께서 제목 하나 던져주시면 아 그러니까 언어학자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안 그래도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장월 밴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외국 분들이 네. 되게 어쩌다가 제 페이스북에 네. 지난 한 2개월 동안 네. 외국에서 막 저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근데 보니까 약간 저기 그 남미 쪽 혹은 네. 뭐 프랑스 뭐 유럽 뭐 이런 쪽에서 추가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뭐 K-POP 열풍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분들이 또 이거 곡을 내니까 네.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울 저희 형님께서 그 아 이거 외국 저기 친구들을 위한 네. 밴드 이름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떻겠냐. 아~ 그래서 그 어렸을 네. 때 장홀 밴드 뭐 이렇게 네, 하면 네. 도대체 뜻이 뭔지 모르니까. 네. 은박지? 은박지. 호일. 야 여기 또 아재 개그 하나 추가되네. 어? 네, 네. 야 은박지가, 이게 긴 근데, 은박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맞아. 긴 은박지. 장. 네. 아, 네. 아 이거 아유,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시구나.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네, 영어로 하면 그 소울을 네.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네, 네. 무슨 저기 실버타운 느낌 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 그 아직까지 밴드 이름 그 영문으로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아서 네, 혹시 그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듣고 계신 네. 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 예,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이 저 우리가 좀 아재잖아 사실은. 네, 그죠. 저 또 아재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젊은 감각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애새들이 보기에는 늙은 감각이야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젊으려고 그래도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아재 아니야? 아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아재인데 네, 만나신 네, 분들은 저기, 네. 그 아재분들 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네. 아니면 주변의 젊은 친구들. 아 실장님 요번에 사연 온 거 네. 19살 아니었나요? 아 요번에 또 사연 오신 분이 네.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네. 끝부분에 이제 좀 소개를 할 건데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19세인 친구인데 네. 그 질문 자체는 확실히 이게 그 연령별로 질문이 다른, 네. 그 이 애환이 좀 다른 거야. 아, 그죠. 만약에 이제 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네. 저 시집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네.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 30대, 40대 남자분들은 저 돈 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네. 얘기들. 근데 이제 또 19세니까 아무래도 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기 이따가 그 사주 봐드리게 되는 그 저기 모모님 네. 이분은 저기 조금 저기 이거 저 복제 대신 이거 이름 좀 생각해봐. 아 좀 장월 밴드 네, 외국이네요. 네, 네. 네. 댓글로 좀 영한 느낌으로. 네. 영한 느낌. 네. 네. 약간 뽀로로 밴드. 뭐. 네. 그래서요? 그건 아동용이에요. 영이 아니라. 옛날 수업. 네. 약간 어쨌든 그래서. 장월 밴드는 제가 보기엔 근데 호일이 형은 좀 마음에 있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 그냥 언제 제가 저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먼저 저기 뭘 보내셨더라고요. 네, 이 형은 자꾸 페북 네.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아~ 그 젊은 감각으로. 아, 제가, 그래. 네, 맞아. 근데 페이스북이 제가 뭐 저기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걸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미 페이스북에 네네, 깔린 사람들이 있죠. 많으니까 네. 저는 인스타그램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 플랫폼은 제가 첫 번째 제가 넘어가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래서 이미 어쨌든, 틱톡 아닌가요? 틱톡인가요? 네. 제가 예 네, 아, 그러게요. 틱톡이 컨셉이 애새들은 틱톡이야? 네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뭐 나도 가야겠나 빨리 틱톡으로. 그거 유튜브가 길잖아요. 아 유튜브 길죠. 네, 틱톡은 유튜브? 5초면 되니까. 아 5초로 끝내야 돼? 아 너무 짧아. 그래서 난 안 되겠다. 식으로 요새는 쇼핑몰도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영상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쇼핑할 수 있게. 아, 아, 역시 21세기랑 안 맞아. 너무 말이 존나 많잖아. 내가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주댕이 안 까먹지 사람이.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아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그 이번에 뭐 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예, 그 뭐 보컬 뭐 객원으로 뭐 해주겠네 뭐 그렇게 그 저한테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참 그 예전에 히스트렉스랑 공연 많이 했었어. 이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네네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많이 안 했었지만, 네. 예, 그 동안에 페이스북으로 계속 뭐 페이스북 친구를 하셨구나. 하면서 아, 예. 뭐 대화도 했어요. 라이크 아 좋아요 정도 누르고 하다가 예. 그 예 그 페북 친구 페북 친구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스위사이드 버즈를 하는 뭐 그 영상을 보셨나 봐요. 아, 네. 예. 뭔가 그 느낌이 좋으셨나 봐요. 우리 스위사이드 버즈 대부분 곡들이 다 술 먹고 놀자 이런 게임 판처 약간 히스테릭스의 저희 주니어 버전. 아, 약간 펑크를 표현한. 네. 락앤롤이 있으셨네요. 그럼. 네, 그래서 락을 하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왜냐면은 저기 호일 형님도 옛날 지니라는 밴드에서 네, 지니. 말이야 그 저기 뭐야 그 신성훈님하고 네, 같이 네. 그래서. 그때 그 장르가 그 표방했던 장르가 펑크였었어. 네. 그래서 뭐야 이건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사도 시원시원했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감성이 네. 좀 통했나 보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저도 그렇게 그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 네. 적극적으로 이제 했고 그 우리 싱글이 Far Away, Far Away, Far Away라는 네. 곡인데요. 네. 사실 저기 뭐 하드락이나 펑크나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네. 사실 그 좀 더 약간 그 발라드락 네. 이런 쪽인데요. 네. 도시 감성이죠. 도시 감성. 네네. 그래서 그 호일 형님이 저한테 그 데모 곡을 보내주시면서 네. 저한테 일단 뭐 저기 가사를 네. 영어로 붙이든 한글로 붙이든 일단 네. 한번 붙여보라고 네.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사실 뭐 왜 다들 그 곡을 쓸 때 네. 말도 안 되는 가사 막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계어. 외계어. 외계어인데 약간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저희 가사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뭐 스타란 따란 따란 스타란 따 약간 그런 그렇죠. 했다가 네. 코러스 딱 들어왔는데 Far away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아 far away만 이게 단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far away, okay, far away. 다음에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연애에 대한 거 아니면 헤어짐에 대한 둘 중에 네, 하나예요. 네, 그다음 네, 멜로디 네. 그렇죠. 보니까. 멀리. 네. 아주 멀리니까. 근데 far away니까 네. 헤어짐에 대한 거였지. 아, 그렇죠. 아, 장거리 연애에 대한 거. 노래 가사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건 없어. 씨발. 그러니까 디즈니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기 뭐 혼자서 아. 그때 한참 저기 부천 저 옛날 저기 대학에서 이제 외대로 넘어오면서 이사를 네. 하면서 네. 제가 거의 매일마다 부천에서 네. 저기 그 이문동으로 네. 제가 뭐 하루에 막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존나 그, 멀죠. 굉장히 멀고 네. 그래서 제가 무조건 1호선은 느려요? 네. 아, 차로 했어요. 근데 아 차로 굉장히 멀어요. 네. 차로도 멀고 네. 모르든 다 멀어, 씨발. 그래서 무조건 9시 넘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게 네. 이제 안 막히니까. 아. 그리고 막 뭐 되게 짠하게 막 새벽 한 2시쯤에 그 네. 편의점에서 그 아이스크림 딱 사고 여기 그 봉봉바 그때 기억나요? 봉봉바를 제가 하나 딱 샀는데 네. 너무 또 뭔가 단기 땡겨서 아이스크림 하나 더 샀어요. 무슨 키위 뭐 이런 거. 네. 근데 앞에 저기 편의점 저희 그 주인께 제가 아 이거 얼마야 하니까 아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3개를 먹으면서 제가 원래 아이스크림을 딱 3개 먹었거든요. 네. 아, 그날 그걸 다 먹었어요. 아. 먹으면서 갔는데 그 뭐지 그 약간 그 도시 감성 그러니까 그 주광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그런 예. 주광색 그 가로등을 보면서 딱 네. 가면서 그 가사를 거의 그때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 우리 교수님이 네. 이 수업 방식을 내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다른 네.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산으로 갔다가 네네네 질문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까먹었어요. 결국에는 네. 저기 그거 그 봉봉바. 네, 네. 봉봉바. 아, 근데 봉봉바에 실제 그 봉봉 그 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 밖에 있어요 알갱이가. 알갱이가 밖에 있어요. 저도 봉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풀에 네. 나오는 걸 거야. 귤 아니에요? 귤? 오렌지 아니 그 봉봉이 아니라 색색인가? 이게 저기 아, 색색이랑 봉봉이라고 있는데 색색은 이제 귤이나 이제 아, 이런 거고 봉봉 포도에 포도 청포도 예. 그래서 네. 약간, 마지막 한 알 두 네. 알이 왜 캔에 걸려 갖고 잘 안 나오잖아요. 혀를 갖다 막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아 그럼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네. 다 틀렸습니다. 네, 벌써 나부터 까여가지고 저희 봉봉만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게 정월 밴드 이게 네. 지속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네. 질문이었는데 봉봉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네. 어쨌든 그 왜냐면 저 호일 형이 그 보니까 닉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일 형님의 젊은 네네. 날을 연상시키게 하시는 그런 아, 그렇죠. 느낌도 그 가졌었을 것 같아요. 그 형도 네. 말도 안 되는 캐릭터잖아. 그 형도 씨발 네. 서울대 나왔고 그러니까. 아, 막 이렇게 네. 공인업이 해가지고 그, 네. 그 형도 되게 유명한 광고 기획사 다녔었단 말이야. 아. 그 대기업 같은데 그 서사연 쇼에서 그 굴리기 전에요? 네네네. 네.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네. 그 형이 또 그랬는데 015B 또 음반 터지고 해가지고 어 맞아요. 나 어렸을 때는 그 015B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네. 사람이어서 대한민국에서 015B 모르면 간첩도 알았어. 네. 그리고 심지어 간첩도. 활동 계획도 없으시다가 네네네. 음반만 내고 활동을 안 하셨다가 네. 물결에 거의 그냥 이분은 진짜 장난 아니었었는데 원치 않았는데도 네네. 아니 그때 보니까 음악을 그 열정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셨었나 봐 처음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아 그냥 뭐 말하겠다 싶은데 이제 터졌었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였는데 우리 닉님도 또 비슷한, 그런 좀 네. 말도 안 되는 캐릭터야. 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좀 거대한 무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네. 호일 형님이 굉장히 타이밍이 좋으셨어요. 제가 아, 그렇죠. 네 학교 네, 이제 다 옮기고 나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음악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아, 또 이게 슬램덩크에서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음악이 하고 싶어요. 네, 안 그래도 느낌? 그래서 그냥 그 깨작깨작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좋아서. 네. 아니 근데 닉이 또 이제 집에만 수업하고 집에만 이렇게 앉아 있기는 좀 그래. 왜냐면 사회적인 좀 낭비야. 네. 제가 네. 거의 그 뭐 월세는 지금 안 냈지만 어쨌든 네. 만약에 낸다면 월세가 아까울 정도로 집에 안 들어가요. 아. 영마의 기운이 또. 네, 이게 또 기운. 제가 사실 사주를 좀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저 닉의 사주는 우리 저기 없죠. 아니죠. 저기 롤링스타 TV 14화 토큰 편에 4주 토크 편에 보면은 네. 그 또 우리가 저 히스텍스 시절에 네. 멤버들 사주를 좀 점검을 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사주를 좀 점검을 해봤어요. 네. 바뀌었나요? 아니요 사주는 네. 올해까지는 네. 관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하.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었는데 네. 이런 그 교수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 네. 조금 이제 사주의 패턴이 바뀌어요. 뭐냐면은 이 화계 기운이 더 강해지면서 그럼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적인 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닉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어떤 그 엔터적인 것보다는 네. 그 약간 아트적인 면이 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하게 되는 원동력들이 다 있거든. 네. 근데 이제 밴드 하는 새끼들이 보면 대부분 네. 이게 엔터적인 기질이 아니야. 대부분 네. 아트적인 기질이란 네. 말이야. 너무 정직하죠. 그래서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 네. 예술가 네. 어? 배고프고 네. 저도 네. 가난하고 뭐 이런 네. 그런 맞아, 분들이 맞아. 이제 좀 많으신데 어쨌든 닉도 이제 사실 예술적인 기질이야. 근데 이제 우리 저 호일 형님이 보면 사주가 엔터, 이분도 우리 네. 또 우리 이젠 편에서 롤링스타 네. TV에서 사주 들여다봤거든. 네. 근데 나는 잠깐 이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형 이 호일 형이랑 같이 다니면 희한한 일 많이 벌어질 거야 아마. 어떻게 이게 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내년부터는 좀 예술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같이 좀 호환되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형님도 좀 뭐 사실 저도 호일 형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네. 뜨문뜨문 알고 있는데 이 형님 좀 무모하시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아직 잘 모르죠. 네, 이분 네. 사주상으로 보면은 이분은 그 노년에도 어마어마하시다고 네, 그 80, 90대에도 네. 양로원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런 네, 그때 스캔들을 웃겼죠. 내실 거예요. 네. 아, 근데 일을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되게 네. 인상 깊었던 얘기가 그 본인이 탱크래요. 아, 탱크예요. 예, 무조건 네, 일단 뭔가 앞에 뭔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가는 굉장히 무모하신 분이에요. 참고요. 그 세현 형은 우리 김세현님은 좀 보살 기운이 있잖아요. 세현 형 완전. 네, 그래서 네. 그 형은 이제 뭐 진짜 그 형은 말 진짜 좆도 이쁘게. 그래서 뭔가 막 그 형은 욕도 이쁘게 하잖아. 근데
그 형이 얘기하면 이제 되게 뭐 설득하고 뭐 막 회유하고 뭐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호일 형님은 그냥 일을 네. 물론 이 형도 쌍스러운 표현 쓰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네. 점잖고 그러시는데 내용상이나 아니면 실질적 기질적인 부분에서는 몰아붙여. 본인도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남들은 얼마나 몰아붙이겠어요. 추측입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너무 귀를 빼놓은 게 있는데 네. 호일 형은 사실은 취미로 기타를 치시는 분이야. 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본업으로도 기타를 치는데 취미가 또 기타야. 그래서 이 형은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지금 되게 의외로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이 형은 또 그게 재밌으신가 봐.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하는 행보에 네. 저는 이제 많은 그 발전과 무궁무진한 어떤 네. 어드벤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닉님도 좀 뭐 네, 굉장히 기대가 예, 예. 많습니다. 예, 네.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되게 기대가 많이 네. 되더라고. 아, 뭐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좀 나는. 아, 예. 뭐, 좋은 거길. 사고 좀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밴드 씬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 네, 그죠. 네. 호일 형이랑 닉이랑 나중에 막 걸그룹이랑 스캔들 하고 뭐 아~ 이게 이런 게 밴드 씬을 네. 엄청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본인들은 괴로워도 밴드 씬은 네. 본인들은 괴로우셔도 가십이 많아야 돼. 여기 가십이 없잖아. 미투만 네. 있어 씨발. 어쨌든 네. 멤버는 또 다른 분들은 혹시 구성 되셨나요? 아, 우선 그 드럼은 015B 저희 드럼 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베이스가 제일 저기 찾기 어려웠는데요. 네. 네, 원래 그 우리가 저기 뭐 특히 호일 형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베이스 스타일 네. 뭐 그 잘생기고 뭔가 그 좀 끼 있고 또 뭐 그런 남자 베이스를 원래 그렇게 찾으셨는데요. 근데 또 그 여자 베이시스트 분들 중에서 굉장히 스타일 좋고 굉장히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자 베이스 하신 분 중에서 뭐 DJ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그 확정된 지 며칠 안 돼서 네 근데 기대가 됩니다. 야 이게 사실은 이 네. 페미니즘의 시대야. 그죠. 그래서 네. 이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페미니즘 시대에 발 맞춰 가기 위해서 네. 밤의 여왕들 시리즈 하고 있잖아. 아, 밤의 여왕들. 지난 주에도 우리 저 밤의 여왕들 했었었는데 그때 네. 뭐 간략하게 공연 후기 좀 말씀드리자면 네. 뭐 뷰렛 네, 당연히 그 뭐 여신이잖아. 여신이죠. 근데 이제 이분 또 이날은 또 약간 빨강색 내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오셨더라고. 근데 신발. 실물로 보면은 헉하더라고 진짜. 근데 또 약간 거의 또 접신해가지고 노래 네. 부르시고 또 여기 밑에 내려오셨는데요? 네, 객석에 내려오셔서 네. 무릎 꿇고 노래하는데 와 이게 진짜 혼자 보기 진짜 아까웠어. 나 혼자 본 건 아니었지. 네, 혼자 보신 건 아니었지. 못하는 줄 알았어. 네네, 약간 무당 살풀이 하는 네. 것 같은 네.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예술가들 그 공연하는 거 보면은 인생에 좀 이런 추억 보고 이런 추억 좀 네. 남기고 네. 다른 분들도 좀 가셨으면 왜냐면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그 그냥 좀 이런 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그래서 그랬었었고 또 이제 나머지 뭐 동이온 네. 뭐 나와져 주고 또 신스네이크. 네, 신스네이크. 네, 신스네이크는 또 여성 보컬 있고 또 남자 그로울링 네. 보컬이 있는데 미녀와 야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쳐대는 그런 느낌인데 아, 이날도 좀 지렸습니다. 네, CD도 많이 팔렸어요. CD 다 나갔어요. 네. 네, 다 CD 팔렸고. 다 나갔어요. 그다음에 또 러블레스. 러블레스. 야, 러블레스 머리 그 보컬 네. 그 리나 야, 네. 그 반반으로 했더라고요. 네, 투톤으로 네. 색을 해 오셨는데 양념반. 네. 네. 아니 어쩌면
어, 보배님. 네? 이런 것 때문에 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약간 네. 조금 신비하게 가고 싶었었는데 네. 그래서 막 다음에 보고 싶게 막 증폭시키고 했는데 양념만 프라이팬. 아니, 그 뭐 그 느낌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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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도 네. 뭐 없다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래도 어떤 투톤으로 그 갈라서 딱 나왔는데 오, 진짜 5대5로 촉하게 갈랐어요. 예리하게. 네. 그래서 진짜 이 보는 맛도 있었었고 또 이제 오프닝으로는 롤링코치 나왔었어요. 아, 네. 네. 데뷔 무대였죠? 우리는 꽃이 아니다. 우리는 불꽃이다. 아, 그 롤링코치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네. 아이들이 또 유스건 와이드 딱 하는데 확실히 근데 남자들이 옛날에 스키드로가 했었던 유스건 와일드 했을 때 네. 남자들이 우리는 어? 거칠게 가버린 녀석들이야 이렇게 네. 하는 거하고 네. 또 여자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다르대. 그래서 네. 어? 우린 거칠게 가버린 여성들이야. 트리아라고 하잖아. 락스럽게 조심해야지. 락스럽지 않고 락스러운 걸로 해서 삐 처리해야겠다 너. 네. 너 잘못하면 잡혀가. 비처리하면 더 나쁜. 너 구속돼.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네. 되게 걸크러쉬, 아니 걸크러쉬가 아니라 좀 귀여웠어. 그래서 재밌었었고 재밌게 봤고. 네. 아, 이 얘기할 게 아니지. 자, 오늘 닉 모션을 네, 그런 얘기하면 되지.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네. 자, 닉 요즘 그럼 주목하는 밴드나 혹은 그 아티스트 뭐 장르 국내든 국외든 네. 가리지 않고 이런 게 좀. 사실은 본인 음악에 반영이 되니까 네. 요즘 관심 두고 있는 그 음악 좀 소개해 주세요. 요즘 해주실래요? 관심 두고 있는 음악이 공유롭이라는 밴드인데요. 네. 공유롭이도 네. 연구할 게 되게 많은 팀이에요. 아니, 사실 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요. 아 사실 요즘 그 유튜브에 왜 그 인기가요였나? 그거 네. 그 옛날 거 옛날 거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그냥 허구날 저희 그 뭐 논문 쓰거나 뭐 하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 그럼 계속 틀어놔요. 네. 그럼 가끔 세현이 형 목소리도 나오고 되게 정다운 그런. 근데 옛날 곡들 들어보니까 네. 이거 혹시 노스탈지아인가요? 제 옛날 곡들 90년대 막 그 중후반 곡들 들어보면 네. 다 좋아요. 오 좋아요. 예. 멜로 아까 그러니까 의상은 별론데 네. 약간 우주인 같은 그런. 예. 그리고 예, 안무도 너무 저희 코믹하고 근데 네. 와 곡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뭐 물론 리듬은 다 똑같지만 네. 근데 그게 노스탈지아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저기 노스탈지아 그런 어떤 향수적인 느낌이 네네. 아니라 사실 그런 감각이 그 80년대 왜 듀란 듀란의 감성이나 지금 어떤 신스팝의 감성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그 저기 외국에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EDM이라든가 아니면 힙합 관련된 음악들은 감각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모던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곡에 대한 변별력은 잘 없어요. 아티스트에 대한 변별력은 있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네. 방탄소년단 네. 그 뭐 지금 약간 아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새끼들은 없지 지구상에 그, 네. 잘. 네. 근데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히트곡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드물어요. 네.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요즘은 팬덤의 시대고 또 이미지 마케팅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의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들은 잘 흘러가는데 그 하나하나의 곡 왜 옛날 곡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 곡은 아는데 가수는 누군지 몰라. 맞아요. 있거든요. 존재감 자체가 조금 그 부각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80년대 음악들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 평론가들이 80년대 90년대 특히 90년대를 그 우리나라 가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아 해외에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 한국에서 네. 자체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네. 그 시기가 가장 여러 장르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왜 네네. 영화도 한국 영화의 발전이나 이런 시기를 보면 쉬리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된 거야. 모든 그 기존의 약간 왜 한국 영화 사실 80년대 90년대 잘 안 봤거든. 구리다 이거야 씨발. 네. 실제로 좀 구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촌티 팍 벗어내고 네. 그다음에 한국적 느낌도 가미 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왜 외국 사람들이
아 이것은 외국 영화다라고 감상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글로벌한 감성이. 근데 저도 한 90년대 부분들까지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지금 한류의 어떤 물론 지금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뭐 저도 나 참고 안 했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DNA는 심어져 있었었고 그런 것들 다시 이거 재해석해서 팔아먹기 아주 좋은 그 보물 창고 같은 곳이라고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기 그 저기 단순히 어떤 그 어렸을 때 추억이나 이제 예, 향수 이런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니기 보니까 감각적인 거야 지금 교편 잡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감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공일오비 형들은 보면은 이 형들이 그때 당시에 감각의 끝이었거든. 이 형들은 그때 첨단이었어. 그래서 뭔가 왜 이때 당시에 꼽을 만한 인물들 보면 뭐 서태지, 공일오비, 그다음 넥스트 신해철 뭐 이런 분들이 진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거든. 나머지 쩔이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이게 서양 문화다 보니까 외국 감성 같은 거 갖고 오긴 하지만은 그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을 하셨던 분들이거든. 그랬을 때 특히 공일오비는 뭐 거의 저기 월드뮤직을 훑었었던 분이야. 그래서 뭐 단순히 외국에서 이거 히트치니까 이거 갖고 와야지 하고 했던 분들이 아니라 뭐 저기 뭐야 저기 신인류의 사랑 같은 거 그런 그 저기 기타 소리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옛날에 그 코러스 걸려 있는 기타 같은 게 있었었거든. 앰프가 그런 것들도 직접 공수해 가지고 하셨었었고 뭐 그랬던 분들이야. 저 어렸을 때 테레비로 그 신인류의 사랑 뮤직비디오 보고 아 오렌지족이 저런 거구나. 그 첨단에 그렇죠. 아 우리 보배님들니까 연세가 있는 거야. 네. 오렌지족을 알아. 씨발. X세대 아니었네. 오렌지족 전에 X세대. X야. X세대. X세대구나. 아, 그 다른 세계에 사는 형들 같아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형들이고 지금도 그래. 그 형들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어쨌든 범인들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 닉도 범인이 아니에요. 되게 희한한 케이스고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밴드 씬에 있다 보니까 자주 봐서 그렇지. 이 우리 좀 희한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맞아요. 뭐 신비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에 진짜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죠. 네. 기대를 해야 돼. 떡밥이 많습니다. 네, 내용이 별거 없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놔야 돼. 이거 이렇게 과장하고 떡밥이 실제로 그렇죠. 까득까득 계속 나오시는 분 같아요. 아, 근데 정말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제가 그 무대 한두 번 선 게 아닌데 굉장히 긴장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긴장되죠. 저도 긴장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선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신선함은 일단 하는 사람들부터 느껴야 되고 그래야지 관객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아, 그게 굉장히 그 남녀 관계랑 비슷해. 우리 썸 탈 때 있잖아. 형님 요새 썸이 뭡니까? 아, 썸. 아, 썸도 옛날 사귀다 전에 삼귀다. 삼긴다고 표. 그래서 이런 어린 놈의 새끼들이 부모를 나팔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삼귀다. 네, 삼귀다. 네, 아, 뭐 씨발. 여기서 이귀다 해버리면 아재 개그 되는 거잖아. 이귀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1기 2기는 아니고 3기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로 쓰는 거예요? 네. 아 써요 써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만화 봤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억지로 쓰면은 Hey, you guys heard about Oh yeah, so 3기다 right? So 3기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뭐였냐면은 사실은 팬들과 어떤 아티스트, 그 뮤지션과의 관계도 약간 연애 관계랑 되게 비슷하거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 지겨워지면은 이제 떠나는 거야. 오래된 연인처럼. 아주 오래된 연인들. 아주 오래된 연인.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묵권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프레시함이 있어야 되는데 곡의 가사가 너무 그 공감이 돼서 가사 외우기 참 쉬웠어요. 네네네. 왜냐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뻔한 내용. 뻔한 내용인데 그 느끼는 그 거를 이게 끄집어낸 거야. 끄집어내 주신 거죠. 30년 그래서, 후에도 공감할 수. 사실 그래서 이 저기 나 그 노래 듣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리고 지금 만나랑 만난 거잖아. 축하드립니다.
저 옛날에 그 네. 아주 옛날인데요. 이거 네. 한 10년 넘. 그 500일의 여름이었나? 네. 그 500일의 여름. 맞죠, 맞죠, 예. 맞죠. 제가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당시 그 만나고 있던 애랑 그거를 그 영화를 보고 네. 바로 다음 날에 헤어졌어요. 아, 그 영화 절대 때문에? 절대 연인이랑 보면 안 되는. 아, 아 예. 그러니까 예. 썸머가 미치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제 그, 제 기억으로는 다 정상이지 않아요. 아, 농담입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이 네. 소송 준비하시고요. 네. 어쨌든 네. 혹시 자, 그 네. 기타 치실 때랑 네. 지금 보컬로 하실 때랑 네. 어떤 포지션이 더 부담스러우세요? 아 부담스러운가요? 네. 당연히 보컬이 더 부담스럽죠. 아, 당연히 근데, 보컬이. 네. 근데 호일 형이 보컬 시켰구나. 네. 네. 근데 보컬이 더 저기 아무래도 욕심이 가는 아, 부분이라.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삿짐 나르면서 차에서 네.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 요번에 Faraway 들어보니까 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그때 말씀 아까 네. 아주 오래된 연인들 보면은 네. 서로 이렇게 지겨워서 헤어지는데 네.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때 보면은 또 네. 서로 하던 짓을 또 막 싫어하던 네. 짓 있잖아. 네. 그걸 또 따라하고 있네. 그런 것처럼. 우리 저 닉 요번에 노래 하실 때 보니까 이 사비 네. 부분에서 특히 네. 우리 후렴 부분에서 보니까 약간 또 우리 또 세은이 형 느낌이 또 나더라고.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자 그거 굉장히 그 재밌는 백스토리가 있는데. 네. 네. 자 그날 그 제 저희 박사 저희 모교가 고려대예요. 네. 네. 고려대 저희 교수님들하고 그 이제 고려대 새로운 건물 하나 그 굉장히 막 그 무슨 성 같은 건물 하나 지었었는데 네. 거기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네. 거기서 거기가 그냥 와인바예요. 그 네. 건물 들어가면 네. 막 책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책을 읽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와인을 마셔요. 네. 고대에서 술도 파는구나. 고대는 네. 그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은 학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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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거기서 일단 와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저기 노가리의 소맥 먹으면서 네. 그날 녹음이 있었어요. 저녁에 네. 아 근데 네. 술을 드 Faraway 녹음이었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그 일단 뭐 그냥 술 천천히 먹으면서 네. 하다가 나중에 좀 많이 먹었죠. 근데 많이 네. 먹고 저는 어쨌든 그 술 사드버즈 할 때도 네. 우리가 그냥 대놓고 아 그럼 우리를 술에 대, 술 먹고 뒤지는 거에 대한 그 곡을 하나 만들자 해서 Drink or Die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아, 네. 중간에 테이블 하나 딱 놓고 그 네. 기타 친 형의 그 작업실에서 와인을 3병 정도 딱 깔아놓고 네. 그걸 마시면서 곡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 이거 그냥 그냥 그 녹음하면 아 목소리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네.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네. 녹음실 가서 네. 아주 맨정신식으로 네. 제가 그렇게 질러놨어요. 아 근데 참 잘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나중에 그 네. 코러스가 가면 갈수록 좀 더 히스테릭스로 변하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지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데모곡도 제가 원래 히스테릭스 처음에는 뭐 그냥 제 목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현 형도 제 목소리 맞춰 주시니까 네. 저도 세현 형 목소리를 맞춰 드리면서 네. 이게 이제 다 이게 히스테릭스가 되어버린 거죠. 야. 그래서 세현 형도 뭐 이브 할 때는 되게 정상적이라고 그렇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네. 정서 한국 정서적으로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예쁘게 네. 히스테릭스만 하면 일단 시작부터가 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모드가 바뀐 거죠. 스위치가 그냥 네. 오버드라이브에서 이제 아주 그 11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걸 하다가 예, 서서히 그렇게 변했어요. 가져버리니까. 네. 근데 이게 공연 때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이게 녹음할 때는 제 욕심 나는 대로 다 넣었는데 네. 예, 공연 때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 예. 또 그날 또 와인 좀 깔아놔야겠네. 네. 네. 우리가 지금 이 방송도 와인을 처음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와인 하면은 우리가 좀 비싼 거 먹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네. 좀 G7 네, 저렴한 거 먹고 네. 있습니다. 이마트 가서 네네. 네. 저번 방송에서 보배님께서 예, 말씀해 주신 와인들 네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많은 그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은 뭐 좀 시간이 좀 네네 빨리 갔고 또 우리 또 끝나고 또 제대로 한 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 내일 1교시여서요. 네네네. 일단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을 아쉽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제 그 요거 끝나고 사실은 술 먹는 게 아니라 월간 하자락 통신과의 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또 그 공연이 있잖아요. 그때 좀 자세한 내용들 또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질문 이거는 좀 모호한 질문이에요. 모호한 질문. 니에게 있어서 인생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설계대로. 저의 최종 지향점은 하커입니다. 하커. 하커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와 하커. 겸비해서 가는 거죠. 절대 그 포기하지 않을 두 분야고요. 굉장히 서로 저기 뭐 궁합이라고 치면 잘 맞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렇죠? 밤낮. 근데 그거 왜? 시간 배분. 일단 제 그 뒤에 오묘하게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둘 다 무대에서 하고, 둘 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둘 다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약간 그 논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논문 쓸 때 혼자서 작업하고 음악도 혼자서 고뇌의 시간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 둘 다 술이랑 같이 그러니까 수업은 아니지만 논문 쓸 때 그 통계 자료 이런 걸 많이 봐야 하니까 엑셀만 보는 게 지겨우니까 제가 그때만큼 술을 많이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생각으로, 따로 저기 그 트위치처럼 옆에다가 제 얼굴을 갖다 이렇게 딱 해놓고 제가 엑셀을 하는 거를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냥 저 혼자용 보기용으로. 근데 아무튼 그 뭐 이게 하다가 이제 제가 뭐 저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분야는 제가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요? 멋있어서요. 뚜렷해서 그런 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이건 계획이 다 있으시고 흐릿하지만 아무튼. 아니 우리 근데 보배님도 사실은 그 이분도 이력이 굉장히 사실 화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까 저한테 저게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 방송할 때 그 두 개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앞에 두고 말씀 나누고 있네. 근데 닉 저기 그 우리가 지금은 밤낮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좋잖아. 근데 나중에 아직 닉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나이 먹으면 밤에 힘들어. 이제 일하고 나면은 어쨌든 뭐 개소주라든가 좋은 그땐 그 체력 관리를 체력 관리 조절을 잘해서 그거 좀 하시고 원하시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닉 님하고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마치도록 그다음에 하고. 그저 보배님 그 저기 닉 님하고 그 하드락 통신 인터뷰 하세요. 그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 사연이 온 게 있어서 그 사연자분 그 저기 아니면 같이 있으셔도 되고 왜냐면 고등학생들을 위한 고등학생이니까 궁금해요. 좋네. 왜냐면 이게 좋은 샘플이 있네요. 앞으로 대학 가게 되면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자기 장래 희망에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시면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상담을 해주셔도 좋겠네. 자, 이분의 사연은 이거예요. 댓글도 안 달고 간만에 듣다가 점점점 사주 봐주세요. 씨발 이게 학생이 아주 말이 짧네. 어린 친구한테요. 어린 친구가 그리고 또 이분이 재수하는데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보냅니다. 재수하시는 분이요? 네, 재수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는 동생일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래요? 아, 뭐 저기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이 본명을 적어 보내셨는데 이거 본명 읽어도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요 시기에 사주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이 이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그냥 재수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재수생님. 우리 동생이네요. 또 이게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또 이러면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은 내가 또 보내는 게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막 이게 또 아는 분이면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실장님 관계자으로 또 얘기할 확실하게 없는 확실하게 있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좀 그
그 머리가 왜 이런 사람 있잖아. 네.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네. 이럴 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분이. 아, 머리 좋은 친구입니다. 네. 왜냐면은 진짜 머리가 또렷또렷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문창성 같은 거 딱 떠 있었을 때 네. 이게 사주가 좀 신강이 그러면은 이게 좀 그 더 그 발휘가 잘 되는데 신약이면 네. 좀 덜 되는 아, 거긴 해. 근데 네. 대운상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네. 근데 이제 단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뮤직. 네. 이게 또 예술가적 기질도 있고 또 이분이 네. 또 약간은 저기 그 역마의 기운도 있어. 그 활동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좀 어떻게 좀 보면 빨빨거리고 좀 엉덩이가 들썩들썩 예, 맞아. 예, 빨빨거리고 다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네.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경인일주인 분들이 보면은 미모가 좀 괜찮아. 남자든 여자든 생긴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분이 하고 다니는 행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좀 아마 눈에 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분이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거든. 독특한 스타일. 예, 사주상으로 네. 봤었을 때.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내년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몰라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근데 제가 장담 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년 되면은 더 들썩거리니까 아... 올해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그래도 몇 달 남았잖아요. 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이라도 이게 이 총명의 머리 좋아. 이게 네. 초치기나 분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요 한 달 남았지만은 조금 빡세게 조여주시고 공부하시면은 네. 올해 들어갈 수 있으실 것이고 네. 약간은 활동성 한 달 정도는 본인이 억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역마 그 들어와 있고 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달 정도는 집중력 갖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달 조이시면은 들어가시는데 그냥 너무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은 힘들다. 네,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좀 내년 되면 힘드십니다. 왜냐면은 내년 되는 본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또 도화의 기운이 싹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아~ 그러면 또 주변 새끼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아~ 그래가지고 별의별 개 잡놈들 다 꼬이고 아~ 하니까 올해 대학 네.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우리 저기 닉 나온 뭐 고대 들어가셔도 좋고 외대 좋잖아. 어? 네. 거기 근데 거기 동네가 별로 좀 우울해. 아, 왜? 동네 얘기 지역 감성 지역 다른 거 아니야? 쭉 다녀봤거든. 그래갖고 하는데 거기 동네 좀 우울한데 어쨌든 네. 연대 좋지 연대. 아 연대 좋죠. 연대가 네. 여기가 네. 아무튼 놀기는. 네. 저분이 그 목표를 잡으신 학교 레벨이 크시더라고요. 미안해. 아, 외국이야? 네. 아니 한국인데 한국인데 네, 아무튼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래 조여주시면은 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아,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네.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대학 가도 들어오겠네요. 개 잡놈들 막. 아 그건 근데 네. 가면 이제 부모님을 네. 안심하시니까. 아 그치. 네, 자기도 그리고 네. 이때부터는 성인이잖아. 그러면 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뭐 개 잡놈이랑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이고. 네. 또 네. 이게 이분이 근데 나중에 락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락이요? 그 락을 할 것인가까지 사주에 나오진 않는데 아, 네. 예술 계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질이 무대 올라갈 수도 있어. 네 기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만약에 무대 쓰시게 된다면 아 이게 왜냐면 그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좀 봤었을 때 눈에 네. 띄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또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네. 또 무대 퍼포먼스 시 이런 또 약간 요런 분들이 약간 접신 가능한 아~ 정신줄 놓고 아~ 무대에서 놀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봐요 유형이. 그러니까 계속 떼어주시면 공부 더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 그렇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진짜 조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분이 조금 그 노는 기운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내년 되면은 아무튼 그 기운이 네. 대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세운까지 네. 겹쳐지면은 이거 씨발 그냥 공부할 네. 수가 없어. 네. 자기 총명하고 지랄이고 이거 앉아서 안 있는데 아 공부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엉덩이 떠져 있으면 허공에 있으면 이거 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아니면 자기 목표치를 조금 낮추시든가. 그러면 또 가능하. 왜냐면 이러면 이제 잔머리로도 할 수 있거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목표가 좀 높으시다면은 네. 이거는 잔머리 가지고 해결 안 되거든 거기는. 왜냐면 네. 다 그런 새끼들끼리 몰려 있어. 내가 이 저기 뭐야 문창성 이게 한 세 개 떠 있는 분을 네. 그 주식 관련된 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은 막 취미로 하시는 분이야. 막 이게
사법고시도 막 보시다가 뭐 하시고 뭐 이게 자격증도 다 자격증 우리나라 제일 많아서 이분 트리비드 나온 분이거든. 아, 뭐 그, 자격증 많으세요? 어, 자격증 우리나라 네.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도 그분도 안 돼요. 그분도 저기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 또 게다가 또 잘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 여자 많잖아. 아, 네. 뭐 하니까 막 이게 씨발 그냥 그 아무튼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세상에. 어, 세상이 어, 남자건 여자건 뭐 누구든 그 술도 잘 먹고 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조금은 옛날에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배 아팠어. 네. 내가 왜냐면 씨발 부럽잖아. 네. 그리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좀 되면 어떨까 하고 막 약간 추구하기도 했었어. 조심스럽게 네. 소심하게. 네. 근데 씨발 나는 근본적으로 그런 새끼가 아니거든. 다른 사람 뭐 5시간 투자했고 하면 난 씨발 500시간 투자해야 되는 사람인데 시간 배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유 됐다 씨발 하고 이제 그냥 주댕이만 까는 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분 그 원하시는 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 이분은 네. 그 이후에 대학교 내년부터 재밌어지시니까 올해 네. 그 본인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꼭 이게 긍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죠. 네.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남들 눈에 띄거든. 남들 눈에 띄면은 이제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게 이제 남이 이렇게 좀 사발 까고 이러는 것들 그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 족같이 생겼네 막 이렇게 달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괜히 그 이 당사자한테 화류계라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여러 가지 기질과 재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이게 궁금해서 보낸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냥 감탄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방송을 들을 리가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저기 애절한 분이 아니거든. 아,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네. 이게 고민되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그래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안 궁금하셔도 많이 보내주세요. 제수생님, 네. 네, 한 달만 쪼이세요. 네, 한 달만 네. 쪼이시면 그리고 이제 하고 대학 가세요. 네,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그 이후의 삶은 또 전반적으로 아, 그 이후의 삶은 네.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너무 네. 어린 나이에 이게 아, 다, 찬기 누설이 되면은 약간 네. 좀 그래. 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이분은 또 필요하시면 잠깐만, 네. 잠깐만. 이분 뭐 한 50대 때 살짝 고생하시고 나머지 다 괜찮아. 아 고생 이 정도는 해야 돼. 그죠 고생은 해야죠. 지금 재미없어. 그죠 교만해져. 적절한 고생이 있다. 50대 때니까 아직 한참 멀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려요.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 멘트 네, 베이비 주저스. 아 예. 여러분들 이렇게 디테일한 사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저 베이비 주다스 BABYJUDAS 골뱅이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씨랑 남자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보내주시고 양력인지 음력인지 표기해서 보내주시면 사주 봐드리고요. 네. 고민을 같이 곁들여주시면 주역점을 봐드립니다. 근데 주역점 사연이 거의 안 왔어요. 그죠? 아, 요거를 내가 네. 아, 생각해보니까 주역을 점을 쳐볼 거랬네. 네. 입시 될 거지. 입시, 예, 이거. 아무튼 원서 쓰시고 나면은,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예,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따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잠깐만, 원서를 언제 쓰는 거지? 수능을 일단 봐야지. 봐야지. 네, 네. 아, 내가 잘 봐야지. 나 씨발 학교고사 세대라서 전형이 워낙에 많아. 우리는 네. 먼저 내고 거기서 단칼 승부거든. 아, 요즘에 수시도 있어갖고 더 빨리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실명 보내주시고 실명 감추고 싶으신 분은 닉네임. 딱. 네, 닉네임으로 표기하시네. 아, 예,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부모님. 매주 알아야 보조 MC를 써도 되겠다. 네. 저희 밴드 천국 저 네네. 지나간 편들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우리가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팟빵에 올리잖아요. 네. 고강표 여기 지금 팟빵에 좀 제대로 좀 올려. 씨발 맨날 늦게 올리고. 아, 제대로 올리고 있어요. 뭐 하는 놈이야? 아니, 그때 한번 걸린 거예요. 근홍이 형한테. 박근홍 님한테 한번 걸렸어요. 근홍이 형한테 그때 한번 매주 잘 올리다가 그때 네네. 한번. 네. 그게 내가 나온 거. 아니요. 맞아. 아니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편일 거예요. 네, 그 전편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 네. 저기 보면은 후원해 주시는 거 있는데. 네, 후원도 네. 많이. 이 새끼 통장 개설도 안 해놔가지고 지금 개설이 사실... 안 돼. 아,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통장 개설이 안 돼요. 일정 아, 안 돼? 일정 금액이 모여야 됩니다. 아, 모여요. 네, 아직 안 모였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저기
저희 꺼져가는 락앤롤에 좀 불씨를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네, 많이들 후원 좀 해주시고 또 네. 제가 이 금액으로 네. 우리가 끝나고 출연자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네. 보태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네. 더 많이 들어오면 페이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일전에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도 좀 갖고. 아 그죠. 일전에 그 밤의 여왕 때 네네. 오신 분이 계세요. 애청자분이. 네. 네. 근데 그분께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네. 한 세 번 오셨었는데 네. 실장님이 네. 저를 말을 못하게 막는다. 구박한다. 이런. 아, 이런 그렇죠? 예, 예. 아, 내가?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한테 화가 나셨구나. 아니 아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끼리 네. 티키타카를 하는데 오늘 안 하셨잖아요. 혹시 네. 걱정하실까 봐 자기 그게 들어가서 실장님이 네. 저한테 오늘 아, 면박을 예, 면박을 안 줬다고 예, 걱정하실까봐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오늘 네. 끝나고 면박을 줄게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네.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29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렀어요. 네. 하트를 부탁드려요. 밥을 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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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좀 먹자.